준비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이제 제가 좀 임의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상황에 맞게 좀 더 이제 좀 보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페하고요. 루페하고 USB 현미경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USB 현미경을 직접 이제 연결을 하는 노트북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일체형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앱손 프린터로 찍은 투표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선관위가 절대 반박하지 못할 투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여 청약에서 찢어진 투표지. 그건 선관위가 본인 자기들이 이제 유출된 게 맞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들고 가면은 선관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세하게 측정을 했을 때 이거는 그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4.15 때 썼던 투표지가 아니라고 절대 반박을 못할 겁니다. 그런 그 방법을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용지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조금 이따가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제 연습용으로 만든 그 연습용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관위에서 직접 프린트한 게 맞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물론 그걸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은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부여 청약에 찢어진 투표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좀 연결도 시켜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용지가 기왕이면은 좀 100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선관위가 확실하게 프린트한 거 맞는. 프린트한 게 맞는 그 용지는 여러 장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대조한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샘플이 되고요. 그리고 앱손 프린터로 선관위가 말하는 규격. 예를 들면 이제 100 곱하기 뭐 150 뭐 154 뭐 이런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 규격에 맞게 앱손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해서 물론 그 안에 그 내용은 뭐 견본이라고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굳이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예 프린트를 하지 말고 그냥 맨종이로만 딱 그 맞는 그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앱손 프린터를 뽑을 때 인쇄를 안 하면 되거든요. 이 하얀 걸로 이제 인쇄를 하되 가로 세로 사이즈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인쇄를 견본이라고 크게 쓰더라도 인쇄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용을 프린트하지 않고라도 이렇게 100장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뭐 여유 있게 뭐 100장짜리 두 뭉치면 더 좋겠죠. 혹시 모르니까. 네, 그런 식으로 100장짜리로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 이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 대법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뭐 그런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하고 관심을 가져 준다면 좀 여러 가지로 또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A4 용지도 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A4 용지도 이제 100장을 들고 가면 되죠. 100장하고 또 무게 재고 두께 재고 할 수 있으니까 뭐 A4 용지를 또 가져간다든지 이런 또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조지가 여러 가지 모조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120, 이제 평량이라고 하는데, 120 모조지를 가지고 프린트를 한 겁니다. 예, 프린트를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평량이라는 것은, 이제 종이를 잴 때, 가로 1m, 세로 1m 면적의 종이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쓰는 복사지 같은 경우는 75 모조지, 80 모조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국역 투표지는 100g 모조지. 예, 이번에 사용된 양산 의뢰에는 170g 모조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다양한 모조지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150짜리고요. 예. 요런 걸 다양하게 준비해야 150g 예. 모조지죠. 네, 150g. 150g 모조지. 네, 네. 예. 이런 여러 종류의 모조지로 인쇄를 해가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사실 이런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용지하고 똑같이 찍으면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견본이라고 이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견본이라는 게 너무 작아서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견본이라고 쓰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투표 이게 인쇄가 되면 더 좋은 것이 인쇄가 되어야 이 망점 분석을 할 때 인쇄한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한다면은 한 장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뒤에 거는 다 인쇄 안 하고 100장을 딱 이제 두께나 무게용으로 확인한다 하더라도 한 장만큼은 꼭 이제 그 프린트 인쇄를 해 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슈아 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쇄로 된 투표지는 인쇄 망점이라는 아주 정교한 그런 그 점들을 만날 수가 있고 프린트로 출력된 것은 굉장히 조악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런 망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측정 기구들이 좀 이제 필요한데요. 두께 측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두께 게이지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부분도 또 있는, 그 명칭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길이 두께 이런 걸 재는 겁니다. 이런 걸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기도 하고 캘리퍼스 혹은 노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 요거 이제 측정 장비 요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밀 저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저울인데요. 요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정밀 저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각각의 장비가 가능하면 최고로 정밀한 걸 써야 됩니다. 이것은 0.01g까지 잴 수 있는 겁니다. 0.01g까지 재는 거고, 그리고 이거 두 개도 0.01mm까지 재는 겁니다. 이게 장비가 0.1mm까지 재는 게 있고, 0.01mm까지 재는 게 있는데,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크게 차이 안 나니까, 꼭 이렇게 0.01까지 재는 거. 네, 이걸로 꼭 이제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0.01의 차이도, 좀 이제 정확하게 더 측정을 해야 더 신뢰성이 더 가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측정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미지 검증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래 이제 인천 연수구에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사용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옆에서 이걸 그 제작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했는데 너무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물론 사전투표 자체가 없어져야 되긴 하지만 사전투표를 없애지 못한다면 이 검증 프로그램 가지고 모든 부정선거를 다 잡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든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있는 투표지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그 기능이 10가지도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고 특히나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는 똑같은데 도장 위치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도장의 방향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꼭 활용하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라이센스라든지 어떤 식으로 대응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쨌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 개발 과정을 본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상당히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그냥 아주 좀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하고는 조금 이제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복잡하게 보이시는데 어쨌든 재미있게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8월 23일 날 양산 의뢰서 조재현 대법관이 이미 측정된 무게 측정 자체를 투표지의 무게 측정 자체를 이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신대한 대법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가장 재검표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짜 투표지를 아주 싸게 쉽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루페 한번 보여주시죠. 아, 루페가 지금 제가
루페를 어디 잘 놔두는데요. 아, 제가 이제 그 USB 현미경이 성능이 너무 좋아서, 예. 네, USB 현미경만 요즘 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루페가 어디 찾으면. 이제 조슈아님이 네. 사용하는 루페는 몇 배, 배율의 확대경입니까? 그냥 만 원짜리, 10배인데, 10배. 아니, 그걸로도 너무 잘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USB 현미경 두 대를 한번 보여주시죠. 한 번 더. 네,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다음 페이지에 사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예. 예 사진으로 이렇게 아, 준비를 했고, 실물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예, 루페는, 맨 앞에 예. 이제 루페죠. 네, 루페가 이렇게 생겼고요. 예. 예, 그 다음 두 번째 딱딱 찔러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루페로 보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자세히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자기 혼자만 보인다는 게 약간 아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예. 여기 있는 이 노트북으로, USB 현미경을 직접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망점을. 그렇기 때문에. USB. 네. USB 현미경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네.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USB 현미경이 노트북이 필요하고요. 노트북이 필요하고 여기 이제 어떤 세팅이 필요한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들어가시는 분이 이걸 쓰겠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겠지만 노트북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복잡하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름이 LCD 현미경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LCD 현미경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거를 두 개 들고 가면 되겠죠. 한쪽은 우리가 들고 간 진본 부여청약 투표지 그리고 반대쪽은 선관위가 진짜라고 우기는 현장에서 이제 무작위로 추출한 투표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렇게 그 LCD 현미경이라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나란히 놓고 본다면 대구가 노트북으로 이제 USB 현미경 두 개 연결하는 거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지만 조금은 이제 그 기계 컴퓨터나 이제 이런 걸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좀 간단하고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켜서 전원만 딱 꽂으면 바로 딱 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고가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가장 저렴한 게 13만원, 14만원 정도 하는데요. USB 현미경은 한 3만원, 4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나라가 지금 뭐 거의 백척 간두에 쳤는데 13만원 투자하는 건 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아, 예, 죄송합니다. 저런 장비들을 네.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뭐 이렇게 감정 절차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이렇게 이것만 사용하면 그냥 금세 10분이라도 그냥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법관님들도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이런 장비들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이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10분, 뭐 5분, 뭐 30분, 1시간이면 다 재검표가 끝날 건데 어떻게 그렇게든 미래는 곰탱이처럼 사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밑에 측정거리를 아까 캘리퍼스라고 했습니까? 아, 캘리퍼스라고 하고요. 이게 뭐 노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노기스가 왜 노기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 말인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까지 잴 수 있습니까? 오차가. 아 이거 그 길이가 그 최대 측정 그 길이는 뭐 150도 있고 200도 있고 뭐 300도 다 있습니다. 길이는 다 길이 있고 정밀도는 0.1mm짜리가 있고요. 0.01m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꼭 0.01mm까지 재는 그걸로 이제 꼭 구입하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울도 네. 저울도. 예. 네, 저울도 0.01g 까지 재는 걸로 이제 꼭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좀 그 저렴한 걸 좋아해가지고 저렴한 걸 여러 개 샀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걸 4개를 사서 4개 중에서 좀 더 정확하고 튼튼한 거 그걸로 이제 그 확보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저울이 뭐 25,000원 뭐 이런데요. 뭐 어떤 3만 원 내외면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데 제가 너무 싼 거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걸 여러 개 구입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좀 성능이 확실한 걸 좀 찾는 이런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런다 뿐이지. 그러면은 만일 이제 제약이 있어가지고 뭐 한 세 개만 갖고 갈 수 있다. 아니면 네, 한 네. 개만 갈 수 있다. 세 개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 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기 이거 뭐 한 가지로 측정하나 세 가지로 측정하나 다섯 가지 측정하나. 시간 차이는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저는 다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뺄 수 있는 게 없고 아니 이게 그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뺄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이 보면은 지금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하고 이제 4월 지난해 4월부터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국비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대학에서도 그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선거에 관해서는 가장 그렇게 실전에 강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또 아쉬운 것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계속해서 이제 재검표에 참관으로 참석할 수 있으면 나라에 크게 기여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어쨌든 이번 재검표에 임하시는 그런 변호인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이스급 실전과 이론에 강한 사람들을 그렇게 팀업을 해가지고 승리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02년도에 그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선수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승리를 이겼던 히딩크 감독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팀워크라든지 그 정의 요인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이제 조슈아님 못 들어가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이기는 그런 재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뭐 이 장비들은 만약에 이제 연결이 되면 뭐 얼마든지 원고 측에 이제 제가 좀 전달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현재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어렵지만 조만간 이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예, 뭐 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음, 원고 측 변호인단에서 직접 구입하기가 힘드시게 되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이제 전달해서 이런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 지금 조슈아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다 두 개씩 샀습니다. 아, 두 개씩? 네, 네, 다 두 개씩 사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기증을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저기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그 다른 카메라를 이 카메라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 방송을 좀 이제 연결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화면 전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저도 좀 정리할게. 저도 지금 두 대 가지고 한번 조슈아님한테 또 분발받아 나도 몇 대 설치가 해야겠는데. 네. 저는요 이런 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 각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